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제가 제대로 왔죠. 아주 일찍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빨리 오다 보니까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우리 장비를 놓고 오듯이 제가 가방을 후배 선거사무소 쓰던 사무실에 급한 일 도와달라고 해서 갔다가 놓고 오는 바람에 모든 책을 안 가져왔어요. 그래서 여기 제가 쭉 보니까 몇 개 옷 하나 이런 거 수정해 줄 게 있는데 그건 그때 문제 풀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등기부에 관련된 내용까지 공부했고요. 33페이지 문제집 등기 절차 총론이라고 나온 부분 보세요. 여기부터 오늘 강론 중에서 이거 다 풀었으면 좋겠는데 저녁이라서 뭐 밤늦게까지 하기도 어렵고 해서 허는 데까지 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동영모의사 보면서 그 문제 풀고 해설하고 나서 좀 더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한 12시까지 해서 다 마무리 줬으면 좋은데 여러분 견디질 못할 것 같아. 자, 33페이지 보면 등기 절차, 항상 앞쪽에서 문제 드는 건 뭐냐면 등기 절차에서는 절차의 개시를 한번 잘 보세요. 등기 절차는 등기소에서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소에서 이 등기관이 왜 등기를 시작합니까? 그러니까 신청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작한다. 이런 신청. 이때 신청의 원칙은 공동신청의 원칙이다. 공동. 그 다음에 예외를 뭐라고 한다? 단독신청. 그래서 최근에 이 단독신청 이걸 자주 물어보는 겁니다.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청 주체가 일반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관공서라면 용어를 이제 촉탁이라는 용어를 쓰겠다. 이런 얘기. 신청과 다를 법 없지만 관공서는 대등한 지위에서 우리는 촉탁한다 라고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같은 그런 관공서의 경우는 이런 진정성이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진정성이 보장된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를 안 낸다든가 등기 우편에 의한 신청을 허용한다든가 그런 특징들이 몇 개 더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촉탁 등기 중에서 전형적인 게 보다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리 가처분 등기 경매와 관련된 등기 그 다음에 공매와 관련된 등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이런 것들이 다 촉탁 등기예요. 촉탁 이 주체가 관공서일 때 용어를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는 게 있다. 직권 직권 이 직권이라는 게 이것도 아주 예외적인 현상으로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그 중에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권 보존 등기, 직권에 대한 변경 등기, 직권에 대한 경정 등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권에 대한 말소 등기 특히 이 직권 말소 문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직권 말소 그래서 관할 위반 등기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채들 키웠나? 예, 제가 피곤하면 소리를 좀 키워놓고 합니다. 왜냐하면 잘 똑같은 거 좀 나 좀 커진 것 같죠? 네, 됐습니다. 네, 조금 톤을 높여서 한 서너 시간 떠들고 나면 많이 지치고 조금 낮춰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피로도가 훨씬 지치고요. 그래서 우선 그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여러분에게 내용을 많이 전달하려면 조금 톤을 낮추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낮춰서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예외적으로 이제 직권인 경우가 있고 명령 이 명령에 의한 것은 자 이것은 이의 신청 과정에서밖에 없다. 등기관이 결정 처분이 부당할 때 이의 신청할 때 법원에서 판단하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등기관에 등기를 명령한다든가 결정 전에 부기등기 명령이나 가등기 명령 이런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절차에 계신 총 네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처리하면 틀려요. 만약에 촉탁 등기인데 신청한다고 했다든가 다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형적으로 이런 게 있었죠. 가압류 등기. 우리가 뒤에 각하사유 보면 각하사유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다. 문제 풀 때 보겠지만 29조 제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다. 요 중에서 규칙 52조에 가면 규칙 52조에 가면 10가지 언급하고 10가지 이 중에 8번째 가면 이런 게 남아 촉탁으로 해야 될 등기를 신청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가압류. 요 가압류 등기는 촉탁 등기밖에 안 돼. 근데 신청하면 어떻게 되냐? 각하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채권자가 가압류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은 왜 이게 틀렸습니까? 라고 따진단 말이에요. 틀린 이유는
신청이라는 말 썼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가압류 등기는 어떻게 된다? 법원이 촉탁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청 등기 직접 가져가다 해서 신청하면 절대로 가압류 등기는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먼저 1번은 일반적인 절차의 개시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1번 문제 보세요. 33페이지. 등기 신청 행위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나. 왜? 왜 행위 능력이 필요 없어요? 이 법률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법률 행위는 이런 행위 능력이 없으면 법정 대리인 동의나 이런 절차 필요한데, 이거는 이미 당사자의 법령이 이루어지고 나서 단순한 그 이행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약 쌍방 대리에게 할 수 없는 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동일한 법무사 또는 대리인이 양쪽을 동시에 대리해요. 즉 쌍방 대리 되고 일방이 타방의 대리인이 된다. 이걸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매수인이 매도인 위임받아 혼자 가도 돼. 그러면 자기는 상대방 의무자의 대리인지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계약. 또 법무사 갑이라는 사람이 의무자 권리 양쪽을 다 대리해서 혼자 간다. 이것도 쌍방대 다 허용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번 관공서가 등기를 신청할 경우는 본인이나 대리를 출석하지 아니하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나 우편에 의한 등기 쪽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관공서는 굉장히 편을 많이 봐주죠. 우편 바쁜데 뭐 옵니까? 등기우편을 보내도 받아줄게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일반이 우리도 바쁜데 등기우편 우리도 할까?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공서만 예를 인정해주는 거예요. 등기우편에 의한 촉탁도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는 등기권자의 청구에서 등기소와 직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라고? 이 관공서는 자 직권이라는 말과 촉탁의 개념 완전히 다른 거야. 촉탁은 등기소 이외에 있는 관공서가 등기해달라고 부탁했죠. 근데 이건 직권은 등기관이 스스로 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촉탁 등기와 직권의 등기 절차가 다. 이거는 원칙에 속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칙, 이 두 가지 예외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가 아닌 조합은 전원의 명의로 합의 등기해야 된다. 조금 이따 볼 요 등기 신청할 때는 이제 제일 문제는 당사자 적격이 있어야 된다. 즉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요 당사 적격과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다는 거예요. 민법상 조합. 그래서 어떤 다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한다. 이 민법상 조합의 가장 전형적인 예들이 뭐가 있다 했지? 각종 계라든가 동업관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민법상 조합은 적격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조합원 명의로 조합. 요 조합원이 누구냐? 조합원이 조합원. 이것은 자연인이지. 조합원 명의로 등기한다. 근데 무슨 등기한다? 합유 등기. 합유 등기. 합유 등기하고 특징이 합유 지분을 등기하지 않아. 합유 지분은 등기 안 돼. 그러니까 등기 안 되니까 합유 지분을 가압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죠. 안 되는 것들이다. 합유 지분은 등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조합원이 계속 연결돼서 소유권 등이나 다 연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갑을병 세 명이 조합원이야. 그래서 자 합유자가 갑을병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합유자 간에 뭐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등기부에 소유자란에 갑을병 합유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게 뭐야? 민법상 조합재산이라는 거야. 그러면 조합원이 사망, 만약 이 갑이 이 병이 사망했어. 그럼 어떠냐? 또는 뭐 정이라는 사람이 나도 조합에 회원은 조합으로 좀 가입해달라. 이렇게 사망, 추가, 탈퇴, 교체 이런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상속이 되는 것도 아니고 지분을 이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 병이 사망했으면 조합은 누구로 바뀐다? 갑을로 바뀌잖아. 그럼 이렇게 합의자가 갑을로 바뀌었다. 이런 등기가 다 뭐냐? 이런 등기가. 이런 등기를 다 뭐라 온다? 합의 명인 표시변경. 합의 명인 무슨 등기? 표시변경만 해. 표시변경만. 그래서 민법상 조합 나오면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적격이 없음 조합 이름을 등기 못한다는 거야. 그런데 특별법상 조합은 농협협동조합이나 특수법인체이기 때문에 법인 앞으로 직접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반드시 앞에다 민법상 조합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 지분을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으면 지분 가압류 없다 할 수 없어. 지분 가압류 시키면 다 각하되는 거죠. 자 이렇게 조합원이 변동이 생겼다. 갑을 병 중에 일부가 사망, 추가, 교체, 탈퇴 등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무슨 등기한다. 이런 식으로 받은 거 이거 뭐라고 그래? 이런 등기를 이름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합유 등기 명인 합유 줄여서 명의인 뭐 했다고? 표시 변경.
변경 등기, 표시 이전 등기하거나 상속 등기 이게 아니고 표시 변경 등기만 한다는 표시 변경. 이걸 꼭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4번은 합유 전원의 이 말이 좀 애매한데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 이렇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 합유 명의로 등기하니 말이 이렇게 엇박자 하나 보여서 합유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다음에 5번 종중 문중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체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에 관하여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권리자 의무자로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라 했어요 이거 그 사단 또는 재단 여기서 그게 뭐예요? 권리능력사단재단 자신이 뭐가 된다?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를 갖는다. 다만 등기 신청은 두고 등기 신청은 종중이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해달라. 명의자는 누구고 종중 자체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등기 신청을 하고 명의자는 그 사단재단 즉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이 직접 권리자 의무자의 지위를 갖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5번도 틀린 겁니다. 1번에 4번만 맞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2번처럼 권리능력사단 종중 등기로 틀린 걸 찾아가세요. 1번 지문처럼 종중이 소유한 부동산을 등기할 때 갑구의 종중 명칭 이외의 종중 대표자인 적상을 써줘야 된다. 왜 그렇다? 법인과 달리 종중 대표자는 일반적으로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등기부 갑구에 하면 소유자가 바뀌었더라. 누구냐? 자 이렇게 소유자 아니 홍길동이가 소유자인데 이 소유자 홍길동 이거 팔았어. 누구한테 팔았냐? 주식회사 이 법인이지. 삼성 이렇게 팔았어. 그럼 삼성 여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그다음에 본점 소유 다 쓰고 여기 대표자 아무개 이거 써줄까 안 써줄까 이거? 써줄까 안 써줄까? 법인은 이걸 안 쓴단 말이에요. 왜? 법인 등기가 따로 있어. 누구나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안 써. 그냥 주식회사 누가 이게 인적 요게 법인 자체가 뭐가 된다? 대표자 여기 대표자 인적상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법인명만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주식회사 삼성에서 가지고 있던 이 토지를 만약 종중에서 샀다. 그래서 종중이 취득했으면 여기에 소유권 이전 어떻게 되냐? 여기 뭐 김혜김 씨 이런 식으로 나와. 김혜김 씨 뭐 사공파 뭐 이렇게 나와. 그럼 여기 자 사공파가 이 사람도 아니고 종중이라 하겠지. 그럼 여기다 뭘 써줘야 돼? 대표 누구냐? 써줄 거냐? 인적상 대표자 뭐 김수로다 썼어. 그럼 이렇게 자 법인과 피기 보세요. 법인일 때는 대표 안 쓰는데 종중같이 김혜임 씨 사공파 이렇게 나와서 이게 즉 요 권리능력 없는 사람 자신이 직접 뭐가 돼서 권리자 의무가 되지만 여기다 대표 인적상 같이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인들이 사공파 대표 어떻게 찾아내란 말이야? 알 수가 없지. 일반인들이 주식회사 대표자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했잖아. 무조건 법인 등기부 다 누구에나 공개돼 있어. 보면 대표자 누구다? 금방 알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지금 머릿속에서 알고 문제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원리 알고 나면 암기 안 해도 기억이 난단 말이야. 이해가 되면은. 그래서 1번처럼 종중 같은 경우는 종중 명칭 이외 대표자 인적상도 같이 기록하도록 돼 있고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 등기 신청할 때 자 대표자 누구다라고 등기돼 있어 그럼 대표자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때는 그다음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일 경우 사원총회 결의 이건 기본적인 사항이죠. 비법인 사단이 재산소 형태를 뭐라고 해서 총유 민법에서 배웠죠. 총유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원총회 결의서가 있어야 된다 했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서 종중 권리능력 사단 비법인 사단의 부동산을 처분을 한다. 처분한다는 비법인 사단을 볼 때 의무자란 얘기야. 권리자를 보여. 이건 취득하는 경우고 의무자는 처분하는 경우야. 그러니까 자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할 땐 사원총이 까다롭게 종원총이 결의서 첨부할 필요가 없지. 종중은 좋은 일하잖아요. 어렵게 전부 다 저기 결의서 만들어가지고 할 필요 없는데 처분할 때 즉 종중이 뭐일 때? 의무자일 때 필요한 거예요. 종중이 의무자일 때. 그래서 3번 지문처럼 법인한 사단이 권리자가 아니고 뭐일 때? 의무자일 때. 종중 땅 팔아먹을 때 쉽게 이때는 종원총이 결서 있어야 돼. 근데 종중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네. 취득할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 사원총의 결의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때 불리한 일이 없잖아. 불리한 일.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3번처럼 등기신청 의무 관련 사업 여기서 요 적격 뒤에 또 나와 보죠. 계속 중복돼서 나오니까 간단하게 보았고요. 등기신청 의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꼭 알아두라 했지. 어떤 거 수업시간에 정리했던 걸 참작해 보세요. 여기 등기 신청할 때는 신청 의무를 정리할 게 있다. 신청 의무 그게 뭐 어디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부동산 특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요 두 가지를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법은 1개월 이내 해야 된다. 어디서? 표제부에서. 즉 표제부에서 부동산 표시 변경. 변경 등기. 즉 표제부에서만 있어요. 표제부. 왜 이런 의무가 있다 했죠? 이원적 공시 방법. 이렇게 대장과 등기부로 나눠서 공시하기 때문에 토지 표시 이렇게 부동산 표시는 대장과 등기부를 일치해야 돼. 그래서 부동산 등기부 표제부에서 1개월 신청할 의무를 부과했고 1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규정은 다 삭제되었다. 토지 건물 묻지 않고 다 삭제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가면 여기는 60일 의무가 나온다. 60일 여기는 1개월 특별조치법 60일 의무는 첫째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다.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의무화 시켰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할 때 보니까 이게 무슨 계약이냐 유상 쌍무 즉 매매 같은 이런 쌍무 계약 이때는 언제부터 의무를 부담한다 했지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이걸 뭐라고 잔금지급일 잔금지급일로부터 그 다음에 편무계약 즉 편무계약 중에 뭐가 있어요 편무 증여 부담 없는 증여 이런 경우는 언제부터 의무가 나온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성립한 날이 아니고 뭐라고 효력이 발생한 날 요것은 위반하게 되면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어요. 위반은 뭐다? 과태료가 나온다. 산출된 세액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따라 나와.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 그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고 제가 쓰던 거 안 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네. 이게 제가 익숙치 않아서 옆으로 자꾸 빗나가서 이런 걸 원하진 않는데 옆으로 삐뚤어지면 굉장히 이게 불편해서 안 썼었는데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있어요 보존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원칙 의무 없어 의무 신청이야 즉 건물 신축에도 죽을 때까지 보존 등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언제 의무가 나온다 했지? 의무 60일 내 신청 의무 언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미등기 전매를 막기 위해서 뭐부터 해라? 보존등기부터 해야 돼. 이때 두 가지 조건. 어떤 거? 첫째, 건물이 완성되어 있는 상태다. 즉, 완성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은 이전 계약 팔아먹을 때 이미 건물 다 완성이 되어 있어. 그럼 언제부터 찾는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따져야 돼. 그 다음 미완성 건물 짓고 있어. 미완성 상태 건물을 팔아먹었어. 그럼 언제부터? 언제부터라 했죠 이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이거 따진다 했죠? 이것도 위반하면 과태료랑 똑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요 부동산 등기 특별주점에 가면 위반했을 때 과태료는 똑같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법상의 의무는 위반해도 지금은 과태료 다 없어졌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보세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자 매매라고 했어요. 매수인 계약일로부터 매매 언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잔금지급일로부터 이렇게 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을로부터 무상으로 토지를 증여 자 편무계약 증여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따져야 됩니다 그래서 증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자 위반하면 다 과태료다 이건 맞죠 건물 신축한 경우 소유자는 준공검사로서 60일 내 보존등기 신청해야 된다 자 뭐라고 보존등기는 의무가 없다 원칙 의무가 없어 임의 신청이야 그러니까 틀린 것이고 4번 건물 대지 지번 변경 대지권 변경 건물 대지의 지번은 어디에 기록됩니까 등기부 표제부에
그러니까 표제부로 가면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등기 표제부 1개월 이내. 1개월 이내. 우위반에도 뭐가 없다? 과태료가 없다. 그다음 5번도 토지 지목 변경. 토지 지목도 등기 어디에 들어간다고? 표제부에. 토지 등기 어디? 표제부에. 그러니까 어떻게? 1개월 내 신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옳은 것은 2번만 옳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무 중에서 하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갑은 을에게, 갑은 을에게 갑수의 X분사를 부담 없이 증여하기로 하고, 증여. 아, 이때 부동산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 신청 중 틀린 걸 찾아봐라. 자, 갑은 갑과 을은 증여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이전의 신청. 증여니까 여기 증여. 자,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신청하라. 위반하면 과태료. 그다음에 2번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 기간 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원인 즉 계약 증여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지. 이것은 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한 데 따른 과태료 부과되는 거지 증여 계약이 상실된다는 말은 아니야. 그 다음에 3번처럼 갑이 X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음에도 하지 않. 여기서 잘 보세요. 소유권 보, 아, 여기 보존으로 바꿔서 보존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는 이미 신청은 치지만 소유권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무가 나와요. 이때 계약 체결 당시, 이전 계약 체결 당시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거 계약 이거요. 완성 상태. 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미완성 상태. 예를 들어서 이전 계약을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터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3번 지문처럼 자 보존 등기 신청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고 을에게 증여하는 이전 계약을 체결했어. 이전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렇게 해야 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체결일이 기산이다. 거기 똑같이 보존 등기 신청 기산이다. 보존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4번처럼 X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양도하여도 당연히 양도행위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 건 아니다. 즉 자 개인 간의 사법상 계약 자체는 효력이 영향이 없어. 효력에 그거는 영향이 없고 위반했을 때 등기 신청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받는 것은 제재에 해당되는 거야. 개인 간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처럼 만일 갑이 을에게 X부동산을 매도하였다. 매매죠. 유상계약.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 매매란 아까 매매 뭐라고? 반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급일. 이걸 꼭 찾아가야 돼.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적격과 관련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사 적격이란 건 등기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이걸 이걸 말하는데 6번 문제 한번 보세요. 6번 문제. 자, 등기 신청 적격으로 설명을 옳은 거. 태아로 있는 동안엔 태아 명의 대리 등기 신청한다. 자, 에어컨 틀은 거예요? 더운가요? 졸려서? 아, 예. 더운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후덥지근하네. 자, 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부정적 인정되는 건 뭐예요? 당사 적격이 인정된다는 것은 등기 명의자 될 수 있는 자격. 저 누구냐? 첫째, 자연인 다 됩니다. 내 외국인 능력, 이거 묻지 않고 무조건 자기 명의 등기할 수 있어. 그 다음에 법인도 종류 묻지 않고 다 돼. 특히 이 중에 공법인 특히 주의하라겠지. 공법인 어디라고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데 지방자치단체는 시군 자치 국가지만 지방자치단체고 그 밑에는 읍면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다. 다만 동리는 공법인 아니지만 여기 두세 번째에겐 비법인 사단체. 즉 권리능력 사단재단으로서 여기 비법인 사단의 자격을 가질 때 있다. 비법인 자격. 여기에 종주이나 문종 기타
대표자나 관리인은 법인 아닌 사단 재단에 대해서는 그 사단 재단을 권리자 의무자로 한다 이 규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크게 인정되는 거 민법과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했어요. 민법에서는 권리는 없지만 부동산 등기법에 오니까 자기며 등기할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부정되는 자 중에서 전형적으로 뭐 했다? 자연인 등기 전 단계 태아 판례가 취하오는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정지 조건서를 취할 때 자 태아명으로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두 번째가 아까 민법상 조합 민법상 조합은 단체성이 약하죠 법인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설립 등기 안 됐어 그래서 조합명 등기 못하고 조합원 명의로 합의 등기하라고 했고 세 번째가 각급 학교 자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국공립 학교는 국가나 지자체 명의로 사립 학교는 배후에는 재단 법인 앞으로 되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록 안 된 사찰 전통 사찰 보존법에 따라 등록이 안 된 사찰은 사찰명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권리는 사단 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등록이 되면 여기 비번이 사단. 등록이 안 되면 사찰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지 개인 자인 앞으로 따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6번 문제 보세요. 옳은 거 태아로 있는 동안 태아명이 대리인을 신청한다. 태아는 아직 적격이 없어. 대리 존재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국립대학교 학교명 등기 신청할 수 없지만 사립대학교 학교명이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학교는 일치 안 돼.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은 직접 자심은 민법상 조합 적격이 없음. 그 다음에 법인 아닌 사단 그 사단명을 대표자 관리 신청. 비법인 사단 그 사단 명의로 누가 종중 명의로 동창의 명의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신청만 한다는 4번은 맞고 지방자치단체도 당사는 인정되는 맞지만 공법이냐 공법인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읍이라면 지방자치단체 단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은 내용이 쭉 반복돼 나왔으니까 넘어가서 10번 문제 하나 10번 문제 첫 시간에 여러분들 막 그 밖에서 이러고 막 와가지고 막 졸린 것 같아 보니까 금방 졸리고 식사하고 막 왔어요 그래서 금방 먹고 와서 좀 빨리 쉬겠습니다. 한 40분 안 되면 좀 쉬고 첫 시간 좀 빨리 쉬고 좀 바람 좀 쐬고 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고. 자, 10번 당사 능력 역시 전형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 중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이게 어디다 여기 권리 능력은 사단 자기면 등기할 수 있다 했지. 그다음 특별법에 설정된 농협 농업협동조합은 뭐냐? 이거 민법상 조합이 아니냐? 이거 특수법이냐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조합 이것은 농협동조합, 수산업동조합, 신협동조합 이런 특별법에 설립된 특수법인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명 등기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법인은 직접 자신을 등기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번처럼 농협동조합은 농협동조합 앞으로 이제 합의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민법상 조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에 4번처럼 동명으로 동민들이 법인 아닌 사단을 설립한 경우는 그 대표자가 동명 등기 신청. 여기서 동이나 리는 공법인 아니지만 요 비법인 사단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이 동이나 리 이것이 요 상태를 가질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사립학교는 설립 주체 누구인가를 불문하고 학교명 등기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학교명 일치 안 된다 그랬지. 그럼 12번, 11번 문제 보세요. 공동신청. 아까 신청할 때 여기서 원칙이 뭐라고? 이거 공동신청. 공동신청. 공동신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득실비용은 다 어디로 간다? 공동으로 가야 돼. 원칙이. 법률 행위에 따르면 상대방이 있어. 계약을 하려면 누가 있어야 돼? 상대방. 민법 시간에 청약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 그럼 벽 보고 야, 벽아 나한테 이 건물 좀 팔래?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오면 계약이 나오면 상대방이 존재하는 게 다 뭐다? 공동신청이야. 그걸 항상 염두에 두면서 보야 됩니다. 공동신청에 의할 등기를 모두 찾아봐라. 토지 수용 이건 전형적으로 법률 규정에 한 물권 변동이죠. 민법 187조 누가 한다? 사업시행자 단독신청. 법인의 합병도 역시 187조 상속 공용징수 수용 판결 이때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다음에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의 물건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지 왜 등기 없이 취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거예요 단독 신청이죠 그다음에
근상권이 채권 체결 감액. 자, 채권 체결 증감시키는 건 누구야? 설정자와 권자가 서로 합의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신청. 이런 권리 변경은 공동으로 갈 수밖에 없어. 특히 유증은 주의해야 돼, 유증. 유증은 두 가지 논점에서 자주 등장한다 했지? 유증은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서 어떤 게 차이 나느냐? 자, 지금 물권 변동을 물어보는 문제인지, 아니면 등기 절차를 물어보는 문제인지 요 관점을 잘 봐야 돼요. 물권 변동은 뭘 말하냐면 민법 187조나 6조에 물어보는 것이고, 등기 절차는 바로 요 네 가지 신청, 촉탁, 직권, 명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포괄 유증. 포괄 유증은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물권 변동, 특정 유증은 자 민법 186조에 따라 등기 하야 물권 변동, 그다음에 등기 절차는 요 네 가지 중에서 둘 다 공동 신청이야. 공동 신청.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 권리자가 누구냐? 수증자. 의무자 누구냐?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다. 이런 게. 그리고 여기서 공동 신청이란 이런 말이 나오면 기본적으로 따라 공동 의무자가 있어. 의무자 등기필 정보 인감 문제를 생각해야 돼. 여기서 의무자 기본적으로 등기필 정보는 따라가는 거야. 등기필 정보. 알았어요? 자, 그래서 11번에 공동 신청 중에서 유증은 절차, 이 절차 물어봤기 때문에 다 공동이야. 물권 변동 말씀으로 차이가 나는데 지금 이걸 물어봤기 때문에 공동 신청 주의하시고, 그다음 소유권 포기했다는 소유권 이전 등기 역시 공동 신청이야. 소유권을 포기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자, 단독 소유권을 포기하면 누가 앞으로 계속돼요? 국가 앞으로. 무주부동산 누구 거니까? 국가 거니까. 만약에 공유 지분을 포기하면 다른 공유자 앞으로 귀속돼 버려. 그러니까 권리가 넘어갈 땐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상실한 사람과 취득한 사람 나오지? 그러니까 뭐다? 공동신청. 그리고 이 소유권 포기를 상대방은 단독 행위 뭐 이런 거 배웠어요? 아, 유죄포 뭐 이런 말 민법 시간에 할 텐데. 네. 자, 그럼 단독 행위도 뭐다? 법률 행위야. 법률 행위가 뭐로가 등기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리고 논리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책임을 개인이 국가에게 전가함을 막기 위해서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게 별로 요즘은 별로 없지만 인도나 저런 그런 데 가보면 좀 약간 건물이 좀 이 안전성이 의심스러운 건물도 많지. 빌딩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입주해 있어. 근데 건물 소유자가 만약 그 건물이 붕괴되면 엄청난 피해를 자기가 입어야 돼. 물론 생명피해도 있지만 재산적 손실 입어야 돼. 다 손해배상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소유자가 막 쓰러지는 건물 있어. 갑자기 이거 수리하기 어려우니까 피해가 날 것 같아. 그럼 나 소유권 포기? 그럼 뭐 돼? 국가 네가 가져가라. 그럼 말 한마디면 끝난다는 얘기인데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소유권 포기했다 하더라도 포기한 자에서 취득한 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만 물권 변동이 생기는 거. 물권 변동 시점은 등기해야 된다 얘기예요. 아셨죠?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건 전부 다 예규나 이런 내용들 토대로 해서 근거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 신청 중에 지금 소유권 포기 특히 주의하시고, 신탁 등기 말씀 지금은 신탁 등기는 전부 다 단독 신청으로 특별 규정이 있어요. 신탁. 신탁 등기나 신탁 등기 이 신탁 등기, 말소 등기는 전부 다 저 단독 신청. 둘 다 다 단독 신청하도록 만들어놨다. 단독 신청. 신탁 등기 수탁자 단독해라. 그 다음에 신탁 등기 말소 등기도 단독 신청해라. 그래서 공동 신청할 것은 디귿, 릴, 밈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13번 문제. 단독 신청이지. 이제 공동이랑 단독으로 하려고 그래. 단독 신청의 경우는 23조에 2항부터 7항까지 전형적인 걸 규정하고 강론에도 여러 가지가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나 그 말소 등기 단독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보존 등기 누가 단독 신청한다 했지? 보존 등기는? 예? 그 조문을 물어보세요. 그걸 물어본 게 아니야. 보존 등기 건물만 있나? 그럼 토지는 그럼 바다를 막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 원시취득자라기도 안 맞아. 조문 물론 원시취득자야. 근데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조문에서 등기 절차에서 단독 신청, 여기서 단독 신청 누가 단독 신청하냐? 보존 등인 등기 명의인으로 될 자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누가? 등기 명의인이. 알았어요? 이거 조문 내용 꼭 기억해야 돼요. 23조를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니까. 근데 조문에 네모칸처럼 집어넣으라면 그 말을 생각 못하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조문을 그대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보호조 등기는 그 말 수도 단독으로 한다는 것과 포괄 유증은 여기 나왔지. 유증 아까 유증은 둘 다 뭐라 해서 공동 신청 어떤 경우도 환매권 행사한 소유권자 등기 환매 특약 등기나 환매권 행사에서 이전 등기할 때 다 공동 신청이에요. 그다음에 혼동에 대한 저당권 말소 이건 주의해야 되죠. 혼동. 혼동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변 혼동. 그래서 민법 197조 정도 나오나 이렇게 나오면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에 귀속되면 이건 혼동이 나면 두 가지 여기서. 자, 물권 변동은 뭐냐? 여기서 등기 없이 두 가지. 등기 없이. 등기 절차는 뭐냐? 혼동은 단독 신청이야. 왜? 왜 단독 신청이다? 한 동일이나 귀속돼 있으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 지금 뭐라고 나왔지? 혼동이 저당권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A 소유 부동산 B에게 자 A 소유 아파트를 B에게 저당권 설정해서 돈 빌리고 그런데 요 A 소유 아파트를 B가 샀어. 그러면 소유권 이전됐지? 그러면 소유권자와 저당권자 동일인에 귀속되면 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민법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소멸했단 말이야. 그러면 물권 변동은 등기 없이 생겼지만 등기부에 저당권이 지가 스스로 없어지겠어? 그럼 등기관 이건 혼동이니까 내가 직권 해줄게 하겠어? 그렇게 성실한 등기관은 없습니다. 등기관은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럼 이때 등기부에는 을구에는 저당권 남아있는 걸 어떻게 해야 돼? 지워야 될 거 아니야. 누가 지워? 비가 내 거 말소해야 되고 얘가 같은 사람이네? 의무자 권리자. 그러면 오른팔한테 너는 권리자 해라? 왼팔은 의무자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혼자 같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단독 신청 말소라는 거야. 알았죠? 혼동에 따른 말소보다 단독 신청 특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승역지 지역권을 했을 때 요역지 지역권 등기 등기관 직권으로 하도록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 특수한 문제입니다. 등기관 직권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제 단독 신청까지 봤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단독 신청 중 특이한 거 판결 하나 더 보겠습니다. 판결 특히 이행 판결이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판결 자 15번 문제 보세요. 판결에 의한 등기 옳은 거. 판결은 부동산 등기법에 세 번이 나와. 세 번. 알았어요? 판결은 등기법에 몇 번 나온다고? 세 번 나와. 그럼 맨 먼저 나오는 게 뭐냐? 아, 맨 먼저는 자, 민법 187조. 즉 물권 변동에 의해서 등기 없이 물권 변동생 판결. 이게 무슨 판결이라고 나왔지? 판결은 형성 판결만 오르지. 그다음 두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 가면 등기를 공동 신청 원칙에 대한 예로서 단독 신청한 경우 중에 판결이 나와. 누구? 승소한 권리자나 의무자가. 이건 무슨 판결의 원칙? 이행 판결의 원칙이야. 예외적으로 형성 판결 중 공유물 불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소유권을 증명해야 돼. 이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가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증명한 자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두 번째가 이때 판결은 종류를 묻지 않아. 즉 확인 판결이 하나는 게 아니라 이행 판결이든 형성 판결이든 묻히라는 단어. 그래서 자 등기 없이 물권 변동이 되는 판결은 오로지 형성 판결만 얘기했고 등기 공동 신청이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단독 신청 판결은 이행 판결이 원칙이며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 판결은 종류 불문 세 번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어딜 얘기 여기 배운 절차 개시해서 단독 신청 판결 이행 판결이 원칙이다.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한 판결. 그래서 1번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의소에서 패소한 의무자도 판결에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틀렸죠? 이행 판결 여기서 이것은 자 원칙이 이행 판결 말하고 이행 판결 판결과 같이 무슨 각종 조서가 포함돼 청구 일락 조서 조정 조서 재판상 화해 조서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확정된 이행 판결 확정이 된 이행 판결이야. 확정 증명서만 내면 돼. 그래서 확정이 안 됐으면 할 수가 없어. 이게 전형적보다 가집행 요 가가 임시적이라는 거야. 가집행 유말 붙었으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야. 확정된 이행 판결이 되고 그다음에 여기 형성 판결 중단 형성 판결 중 어떤 걸 조심하라겠지? 공유물 분할 판결. 공유물 분할 판결. 즉 이건 이행 판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형성 판결이지만 판례가 뭐라 하냐면 각자 공유자는 원픽을 묻지 않고 각자가 단독으로 지분 이전등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분 이전등기 기억하고 그다음에 판결서 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등기 신청인 반드시 누구라 했지? 승소한 사람.
승소한 등기 권리자나 등기 권리자나 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으로 단독 신청.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이렇게 단독. 그래서 승소한 사람이 아닌 패소한 사람. 패소한 신청권이 없고 승소한 사람을 대위 대신할 수도 없어. 그러면 승소한 권리자가 단독 신청할 때는 뭐가 나온다? 등기필정보 안내. 의무자 이때 등기필정보 내 이렇게 했지. 요 의무자 의자가 이게 등기필정보 낸다는 의자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요 말과 같이 기억해 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판결이 10년이 지났어도 10년 경과에서도 이 판결의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 즉 요걸 판결 확정식이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소멸시 문제는 등기관이 심사할 심사 권한이 없어요.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단골로 나와. 지금 얘기는 단골. 아주 지문 여기서만 나왔다. 여기 있는 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래서 1번처럼 승소한 사람만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패소한 자 신청권이 없다는 겁니다. 2번처럼 가집행이 붙어 있어 확정이 안 됐네. 확정은 이행 판결이 아니므로 신청할 수가 없으며 3번처럼 확정 판결 받았다면 그 확정 시 언제인가에 관계없이 즉 10년이 경과했다 하더라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4번처럼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말소를 신청, 등기 말소 신청할 때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으면 승낙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내야 돼. 이거는 이해관계인은 뒤에 이제 권리 변경, 경정, 말소, 말소복 등기 하겠지만 등기상 이해관계 요건 몇 가지가 있다 했지? 등기상 이해관계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갖추라고 했었죠? 네? 세 가지 요건. 이게 뭐예요? 등기부에 기록 기재되어 있을 것, 양립 가능성이 있을 것, 그 다음에 당해 등기함으로써 손해를 볼 우려가 있다. 손해.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다. 이해관계 아닙니다. 양립 가능성이 없어. 이해관계 아니죠? 이익을 봐. 이해관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해관계인이면 얘가 승낙을 받아야 되는 등기가 크게 보면 뭐가 있다고? 권리 변경 등기, 권리에 대한 경정 등기. 이때 승낙이 있으면 부기등기, 없으면 주등기. 그 다음에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 이것도 이형 승낙이 있으면 등기를 수리, 여기 수리 받아주고 없으면 등기를 각하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 말소등기 할 때는 이해관계 승낙서 있어야 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돼? 승낙서 반드시 있어야 돼. 판결이라는 게 승낙 받지 마라 이 판결이 아니고 상대방이 협력을 안 하니까 단독으로 신청하는 판결이지 승낙이 필요 없다 이 판결이 아니란 말이에요. 등기 절차를 원래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 협조를 못 얻어. 그러니까 상대방 협력 없이도 의사진술명을 판결 내렸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 이해관계 있으면 그건 제3자잖아. 그 사람 이해관계 승낙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별개의 문제란 얘기예요. 알았어요? 물론 시간이 있으면 예를 들어드리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래서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됩니다. 말소할 때는. 그 다음에 5번처럼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판결 주문에 등기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신청서 송달일자를 쓰는 게 아니라 선고일자 이행 판결 경우 주문. 자 여기서 주문이 뭐냐 결론이야. 판결은 주문이 있고 그 원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설시한단 말이야. 주문이 예를 들어서 피고는 매달 몇 년 몇월 며칠자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 판결 결론 주문에 원인 일자가 나와 있으면 쓰면 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무 없어. 그냥 피고는 목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렇게만 나왔어. 그럼 등기 원인 일자를 신청서에 써야 되는데 어떤 날짜를 쓸까 이 얘기를 물어본 거야. 그래서 판결 주문에 원일자 기재가 없으면 무슨 날짜다? 판결 선고일자가 원일자입니다. 언제? 이행 판결의 경우. 알았어요? 이행 판결의 경우. 그래서 15번 중요한 문제니까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다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자, 좀 쉬겠습니다. 좀 빨리 쉰다고 했습니다.